그 시험 보면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 까맣게 돼가지고 저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정정 확인하고 과제 일단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힌트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막 여러분 보십시오 막, 막 이런 식으로 아~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한글날이기도 하고 제 원전공이 국어국문학과여서 오늘은 국어국문학과 학생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자기소개 바로 가자. 안녕하세요. 권진진입니다. 아니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1호 학번. 국어국문학과 1호 학번 권유진입니다. 네. 서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알게 됐죠. 네. 학교 동아리에서. 그 제가 입학해서 새내기 배움터 에서 만나서 영업을 당했죠. 방송국 들어오라고. 방송국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만났고 오늘 국어국문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학교 어떻게 입학하셨죠? 1호 학번 때. 논술 전형으로 전 입학했습니다. 아, 그때도 글을 잘 쓰셨나 봐요. 그럼요. 아 약간 위기야. 위기였어. 네. 논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아. 그게 기억나요. 법정 제가 법정을 했거든요. 사탐을. 근데 법정 관련한 문제가 나와서 저한테 좀 유리했어요. 그래서 글을 좀 잘 쓸 수 있었다. 발휘했다. 그 처음에 논술 보러 학교 오면은 유생옷 입고 선배들이 반겨주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현역 때 논술을 봤었는데 저도 그때 그 이렇게 화이팅 하라고 하이파이브 해주셨던 하이파이브까지 했어요. 선배님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희 국어국문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계열제로 저희가 입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지원을 하신 거죠? 네. 2학년 올라갈 때.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그냥 대입 할 때도 수시 원서 다 국어국문학과로 넣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냥 국어국문학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 왜요? 이게 어른들의 칭찬이 네. 진짜 위험한 게 어른들이 그냥 예진아 너 글 잘 쓴다. 뭐 선생님들이 예진아 너는 커서 뭐 저널리스트 같은 거 해봐. 그때 저널리스트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굳혀져서 지원까지 하게 된 거군요. 네. 학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국문과에 붙는 타이틀 있잖아요. 과제 국문? 네, 과제 국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가 실제로 많은가요? 진짜 많은 편 아닌가요, 근데? 근데 저는 네. 과제가 많긴 한데 딱 그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 수전공은 하는데 이과를 하니까 아, 맞네, 맞네. 그 복수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를 경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국문과의 과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저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생활에? 일단 시험보다 과제 대체인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과제 대체인 경우가 많고 그 과제의 질도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심할 때는 그냥 일주일에는 그래도 한두 쪽짜리 레포트는 한 두세 개는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말 과제, 중간 과제 내야 되는 그 긴 뭐 열 쪽 넘어가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늘려서 써도 되는 그 레포트까지 합하면 진짜 과제 써야 되는 양이 많긴 하죠. 글을 확실히 쓰는 양이 많고. 네, 네. 저도 이번 학기에 다니고 있는데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 아,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발표 대체, 레포트 대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말이 좀 걱정됩니다. 기말에는 시험도 보고 글도 써서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간이 약간 편해지니까 기말이 좀 죽는 거죠. 그냥 기말에는 학점을 따기가 어려워요. 국문과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확실한가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제어가 없잖아요. 아 맞아. 국제어 강의라고 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강의, 영어나 뭐 기타 다른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는 A 학점을 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다 교수님 재량이긴 하지만 A 학점을 50%까지 최대 50%까지 채워서 줄 수 있는데 국문과 수업은 외국어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다 30%까지만 A를 줄 수 있으니까 이 학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본인의 학점. 뭐지? 본인의 학점. 저는 저 안 좋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국문 학점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저 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성적 확인하고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성적 확인하고 떠올려. 이게 뭐지? 아 마음이 없네. 노력을 들인 것보다 너무 안 나오니까 확실히. 그래서 저는 약간 현타가 왔던 게 마음 열려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 교수님 의견에 맞는 글을 써야지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경우가 맞죠. 상당히 많잖아요. 스타일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학기 국문과 전공 수업을 딱 듣다 보면은 이 교수님에 따라서 글을 쓰는 제 자아가 여러 개야?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딱 현타가 왔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학점 그 다 열심히 해요. 맞아. 그 다 잘해. 맞아요. 제가 글 글 잘 쓴다 이래서 들어왔는데 못 쓰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다 너무 잘 써가지고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 정도. 좋지 않다. 매우. 세부 전공이 나뉘잖아요. 특히 국문과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현대문학, 고전문학, 어학 그리고 비교문학이나 비교문화 이런 식으로 갈래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이 중에서 어떤 세부전공을 이거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맞춰서 수업을 들으셨는지.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국문하면 막 고전문학 막 해석할 것 같고 그쵸? 막 소설 엄청 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갈래 중에서도 가장 국문 같지 않은 네. 국문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이나 이건 국문 좀 스럽긴 한데 그쵸? 다른 한 갈래 중에 글로컬 콘텐츠 전공이라고 국문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도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데 보통 그 수업 위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공은 이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문학 콘텐츠를 비평하거나 창작하는 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저는 근데 이 중에서 현대문학을 내 세부 전공 삼아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일단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은 강의들이 쫙 뜨잖아요. 그 중에 현대가 들어갔다 싶으면 일단 책가방에 담습니다. 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강의 평가도 보고 하면서 현대문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색깔이 좀 생기는 느낌, 그나마 학부생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국어 국문학과 전공 새내기나 바라시는 어떤 고등학생 분들은 이 커리를 세부 커리도 중요하다고 자기 색깔 얘기해서.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공 세부 전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현대문학은 말 그대로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거 배우는 거 뭐 희곡이 될 수도 있고 고전문학은 말 그대로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같은 걸 배우고요. 어학 수업은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학, 그 제가 네. 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쵸? 하나 들었어요. 그 국어 음운론이라고 맞아요. 제가 책을 전달받아서 저도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저는 재수강 해야 되고요. 어? 저는 재수강도 못하게 주셨어요. 아, B0? 왜 그렇게 주신... 아무튼 어학 수업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피하는. 근데 재밌어요. 하는. 어학 수업이 아, 제일. 저는 재미없. 제일 재밌는 것까진 모르겠고 재밌고 되게 막 특이하게 막 기호 막 발음 기호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아, 진짜 국문 된 것 같은 아.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지만 성적 보고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다. 그 아무래도 어학의 특성상 암기가 돼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인문학에는 암기 천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들 미친 것 같아요. 인문학도 정말 그 책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강의 얘기가 나왔는데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국문과 왜 한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하면 떠오르는 뭐 과제나 팀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제 일단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팀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팀플도 빠지지 않아요. 한 학기에 적어도 하나 많게는 막 세네 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팀플이 다른 과 팀플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해요. 국문 아, 팀플은 왜냐면 그냥 카톡에서 한번 얘기하고 만나서 한번 정도 주제 설정하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발표하잖아요. 아, 근데 딴 데는 세네 번씩 만나서 막 해야 되는 그런 팀플이 있는 그렇구나. 과도 많아서 어쨌든 팀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발표도 합니다. 이 팀플을 해서 이걸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발표로 수업을 이끌어가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발표도 강도가 약한 편인 게 왜냐면 다른 막 예를 들어 더 신방 복전하다는 그런 데 가면 막 여러분 보십시오. 막, 막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쵸. 발제문을. 맞아. 근데 거기는 막 이런 포인터 가고 하자. 자, 막 이런 거 하신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문과 발표는 말 그대로 글을 발제문을 써와서 그거를 좀 읽으면서 PPT를 곁들이거나 한 다음에 질문을 받거나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뭐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잘 안 되거나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퀴즈는 거의 없죠? 없죠. 퀴즈를 보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험도 저는 잘 안 보는 수업도 있었어요. 그냥 과제를.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시험이라는 게 아니라 논술, 저는 논술 준비를 따로 안 했지만 깊게는 안 했지만 논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미리 심지어 미리 문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미리 문제를 주시고 시험 시간에는 그냥 그 전에 썼던 글을 복기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시험인가 아니면 그냥 글쓰기를 내면 되지 않나 맞아, 맞아.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시험의 형태가 사실 국문학,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고 나면 손 나가 떨어지잖아. 네 맞아요. 그 시험 보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까맣게 돼가지고 아 정말 그렇게 됩니다.